이번 네 번째 강좌에서는 뷰에 관련된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본바에 보시면은 뷰라는 탭이 존재를 하고요. 이탭 안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노란색으로 표시해둔 이 오리엔테이션 그룹과 스타일 그룹 두 가지만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기에 존재하는 기능들은 탑 보더 바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뷰에 관련된 팝업을 띄워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기본적인 모델링을 하다 보면은 주로 사용하는 기능이다 보기 때문에 빠르게 실행할 수 있도록 기능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다양하게 써보시고 제일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기능으로 접근을 하시면 돼요. 이제 팝업에 있는 뷰 기능 위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능에는 지난 시간에 써본 기능들도 몇개 보여요. 자, PC라는 기능은 전체 화면 보기로 컨트롤 F로 우리가 작업을 했었죠. 탑 보더 바에서도 작업을 해봤고요. 줌이라는 기능은 지난 시간에 배운 줌인 아웃 기능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기능은 사각형 영역을 지정을 해서 이 영역만큼 확대가 되는 기능이고요. 펜이랑 로테이트는 지난 시간에 마우스 조작으로 작업을 해봤고요. 업데이트 디스플레이는 주로 쓰는 기능인데요. NX를 띄워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능은.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주로 사용하는 기능이 렌더링 스타일과 오리엔트 뷰라는 기능인데요. 이 렌더링 스타일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오리엔트 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모델링 하다가 정말 많이 화면을 변환을 해요. 우리가 원하는 뷰를 평면 뷰로 만드는 기능인데 근접한 뷰를 빠르게 설정할 수 있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축키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러한 단축키도 NX를 띄워서 같이 실습으로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Set Rotation Reference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은 기본적으로 사용하시는, 기초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실 잘안 써요. 좀 복잡한 모델링이나 좀 고급으로 가시면은 쓰게 되는데 이 기능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X를 띄우시고요. 지난 시간에 작업했던 예제 그대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리본바 안에서 뷰라는 탭을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그룹이 있고요. 그리고 스타일이라는 그룹이 있는데 이 기능들이 여기에도 똑같이 있죠? 그래서 굳이 우리가 홈에서 작업을 하다가 뷰로 이동을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홈에다 놓고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바탕화면에서 팝업을 띄우시면 뷰에 관련된 팝업 창이 뜹니다. 여기에서 핏도 있고 줌이 있는데, 자, 줌을 한번 써볼게요. 단축키 F6이네요. 실행을 하면은 돋보기가 이렇게 표시가 되고 사각형으로 드래그를 하면은 사각형 영역만큼 확대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다시 핏을 딱 하면은 전체 화면으로 되고요. 이 줌이라는 기능은 해제를 하고 싶으면 ESC 키를 누르거나 여기에 버튼을 오프하시면 돼요. 다시 ON을 했다가 드래그를 해서 ESC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핏을 하시고요. 펜 로테이트는 넘어가겠습니다. 업데이트 디스플레이는 어떨 때 쓰냐면요. 직선 구간이 아니라 아크나 서클 구간에서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제품 보시면 자, 이 구간이 되겠네요. 자, 확대를 해보면 이 아크가 직선으로 이렇게 끊어져 보이죠. 이게 모델링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래픽적으로 빨리 이제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퍼포먼스를 올리고
성능을 낮추다 보면 이런 현상이 나는데, 자, 이럴 때 어떻게 하시냐면, 업데이트 디스플레이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확대를 하고 하다 보면은, 이 위에서 팝업을 누르게 되면, 피처에 관련된 팝업이 뜬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세 번째 마우스 버튼을 눌러주셔야지만 뷰에 관련된 팝업이 뜹니다. 그리고 나서 업데이트 디스플레이를 딱 하게 되면은 좀 전과 다르게 많이 부드러워졌죠? 이렇게 직선 구간이 아니라 아크, 서클인 구간에서 디스플레이를 이제 업데이트할 때 사용을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 리스토어나 락 로테이션 넘어갈게요. 잘안 씁니다. 스루세이스딩도 아직 모르셔도 되고요. 이제 렌더링 스타일을 볼 건데요. 지금 보고 있는 스타일은 쉐이디드 위드 엣지 스타일이에요. 그 밑에 있는 쉐이디드를 한번 눌러볼게요. 실행을 하면은 모서리에서 보였던 그 검정색 모서리가 다 사라지죠? 이러한 쉐이디드는 모델링을 다 하고 나서 모델링이 좀 이쁘게 되었나 안 되었나 볼때 사용하는 거고요. 우리가 모델링 작업할 때는 거의 쓰지를 않아요. 주로 사용하는 거는 쉐이디드 위드 엣지를 사용을 합니다. 팝업을 띄워서 렌더링 스타일에서 변경하는 것보다 탑 보더에서 바꾸는 게좀더 빠를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와이어 프레임 디스플레이를 볼 건데요. 와이어 프레임 위드 딤 엣지라는 첫 번째 기능부터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 기능은 디스플레이가 되는 이 비저블 모서리는 진한 회색이고요. 숨어있는, 안 보이는 모서리는 연한 회색으로 보이죠. 좀더 제품이 심플하게 보여요. 그 밑에 있는 와이어프레임을 실행을 해보면 아예 숨어있는 모서리는 디스플레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태틱 와이어프레임을 실행하게 되면 엄청 복잡해져요. 이거는 숨어있는 모서리까지 다 실선으로 보여주기 때문이죠. 자, 처음에 NX를 접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기에는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와이어프레임에서는 이 와이어프레임, 스태틱 와이어프레임만 사용을 해요. 이두 가지는 거의 사용을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 쉐이디드 위드 엣지랑 스태틱 와이어프레임 이두 가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파셜 쉐이디드가 있는데 이거는 약간 고급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선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쉐이딩을 할 때마다 여기 와서 바꾸기엔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지난 시간에 레디얼 버튼 실행하는 것을 연습을 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색 바탕에서 세 번째 마우스 버튼을 꾹 눌러보세요. 그러면 레디얼 버튼이 활성화가 되고 쉐이디드 위드 엣지 쪽으로 가면서 마우스를 떼는 거죠. 그리고 다시 와이어 프레임으로 볼 때는 이 밑으로 내리시면 돼요. 그런데 스태틱 와이어 프레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설정은 제가 다다음 시간에 한번 바꾸는 걸로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여기서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주로 사용하는 스태틱 와이어 프레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쉐이딩은 여기서 많이 바꾸고요. 그리고 팝업에서 오리엔트 뷰도 제가 꼭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오리엔트 뷰는 작업 표면을 바꾸는 거죠. 탑이라는 거는 제품을 위에서 바라보는 거고요. 프론트는 제품을 앞에서 바라보는 거. 라이트 뷰는 제품을 우측에서 바라보는 거. 이렇게 클릭을 하다 보면은 너무 많이 클릭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기서 한번 바꿔볼게요. 탑 보더바에서 탑, 프론트, 등각뷰 이렇게 바꾸시면 되는데 이것도 귀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단축키를 아예 외우셔서 작업을 하십니다. 자, 또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많이 사용을 하냐면
근접 뷰를 평면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대충 내가 탑을 원한다 라고 하면은 돌려놓고 키보드에서 F8 펑션 키를 딱 누르면 제일 가까운 뷰가 평면이 돼요. 프론트로 돌려놓고 F8. 우측면도 F8, 바텀 F8. 그리고 등각뷰 같은 경우에는 홈, 아이소메트릭 엔드. 이렇게 펑션 키로 많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F8 키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제일 많이 쓰이는 펑션 키라고 보시면 돼요. F8 키꼭 알아두시고요. 마지막으로 셋 로테이션 레퍼런스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이 기능은 기초 과정에서는 많이 쓰진 않아요. 이제 실무 하시는 분들이 쓰이는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반적으로 로테이션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3D 공간 상에서 로테이션 이렇게 돼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약간 확대를 해서 이 부분에서 로테이션을 하고 싶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지금 로테이션 되는 거는 같은데 많이 뷰가 흔들리죠. 이럴 때 로테이션을 할때 포인트를 정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팝업을 띄워서 셋 로테이션 레퍼런스를 하시고 여기에다가 센터 포인트를 딱 찍어요. 아니면 면에다가 찍거든요. 다시 한번 셋 로테이션 포인트가 이미 여기 센터에다 정의가 됐죠? 셋 로테이션 포인트를 정하고 로테이션을 제가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지정된 포인트를 기준으로 로테이션이 됩니다. 이렇게 화면을 축소를 하고 해볼게요. 느껴지시나요? 지정된 포인트에서 로테이션이 된다는 게 이렇게 되는 로테이션이고요. 이 로테이션을 풀 때는 다시 팝업을 띄워서 클리어를 해주셔야 돼요. 클리어를 하면은 이제 디폴트로 로테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셋 로테이션 포인트를 설정하는 경우는 세부적인 형상을 확대를 해서 로테이션을 하고 싶을 때 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자, 또는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바로 로테이션을 하지 마시고요. 로테이션을 원하는 공간에서 중간 마우스 버튼을 꾹 누르세요. 그러면 포인트가 임의로 잡힙니다. 그리고 이 포인트를 기준으로 로테이션이 되죠. 자,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은 클리어를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바로바로 포인트가 정의가 되기 때문에 굳이 클리어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로테이션 하는 방법에는 디폴트로 로테이션 하는 방법이 있고요. 포인트를 정해서 로테이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이제 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뷰를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어요. 여기에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고, 뷰 팝업에서도 작업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셔서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뷰에 관련된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